곧 손흥민 원톱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클롭에게는 손흥민의 아스날전 두 골보다 더욱더 큰 문제가 있었다. 펩과 비견되는 세계 최고의 명장은 손흥민 원톱의 이 장면을 보고 그야말로 당혹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이제 대망의 유럽 무대 개인통산 200골까지 단 한 골만을 남겨둔 손흥민이 대기록을 앞두고 최강의 상대를 만납니다. 클럽이 공언했듯이 2.0으로 새롭게 재탄생한 유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과 함께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개막 6경기 동안 무패행진을 달리며 역대급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데 리버풀 역시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즉 이 경기는 최고의 폼을 보이고 있는 두 팀이 맞붙는 경기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이 경기에서 골을 터뜨려 유럽 무대 개인통산 200골을 달성한다면 역사적인 경기가 될 것이고 연휴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주 뜻깊은 선물을 주는 것일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클럽의 리버풀은 토트넘에게 늘 어려운 팀이었고 클럽이 리버풀에 부임한 이후 상대 전적도 1승 6무 11패로 토트넘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상대 전적에 비해 고무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득실차는 생각보다 양호하다는 겁니다. 상대 전적을 보면 토트넘이 매경기 상성에서 밀려 개박살 났을 것 같지만 21득점 31실점으로 득점은 꽤나 많이 기록한 편입니다. 이는 바로 클럽킬러 손흥민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함부르크에 있던 2012-13 시즌부터 클럽 상대로 통산 10골,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이후 역대 리버풀전에서 5골을 넣으며 양팀 간의 경기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 공동 3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의 5골은 전부 다 영양가가 넘치는 깨소금 같은 골들로 결정적인 길목에서 리버풀을 미끄러지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지지난 시즌 양팀 간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골을 터뜨리며 리버풀이 승점 3점을 따지 못하게 된 것은 리버풀이 리그 우승을 놓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클럽도 말했듯이 손흥민은 고통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리버풀전에서 또 하나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게 메디슨인데요. 최근 메디슨과 손흥민의 조합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발견되며 이번 시즌 토트넘 팬들은 손케 듀오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메디슨이 최근 스퍼스 웹과의 인터뷰에서 손케 듀오가 밥 먹듯이 꺼내던 한 가지 단어를 얘기한 겁니다. 과거 손흥민과 케인은 서로의 조합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고 있다. 그것은 마치 본능 같다. 우리는 텔레파시가 통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메디슨도 최근 손흥민과 텔레파시가 통한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메디슨은 영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과의 조합에 대해 손흥민은 케인의 움직임을 이해했어요. 그들의 말처럼 텔레파시가 통했죠. 그게 두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합작한 이유예요. 하지만 이제 저도 케인처럼 손흥민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손흥민이 어떤 움직임으로 수비를 파괴하는지 그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점점 알게 되고 있어요. 8번이나 10번에서 뛰는 유형의 선수들의 본능이죠. 아마 케인이 느꼈던 텔레파시와 같은 것일 거예요. 이것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선수의 호흡이 역대급 페이스라는 것은 실제 경기를 통해 증명되고 있는데 토트넘의 무덤이나 다름없었던 아스날 원정에서 무려 두 골을 합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합을 맞추는 속도를 보면 손케 듀오의 포텐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인 겁니다. 특히 몇몇 전문가들은 손케 듀오 조합보다 오히려 손메 듀오 조합이 클럽의 리버풀을 더 위협할 수 있는 조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방 압박을 주무기로 하는 리버풀에게는 속공이 중요한데 속공을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손케 듀오보다 손메 듀오가 더 잘 먹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9번 역할을 하게 되면 언제나 최전방에 머무른다는 얘기고 손흥민은 케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약 메디슨이 케인과 똑같이 손흥민에게 공을 공급해줄 수 있다는 전제가 붙으면 리버풀은 훨씬 더 빨라지고 위협적인 토트넘의 공격을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서게 되면 케인 원톱일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한 가지 무기가 토트넘에 생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무기야말로 클럽의 진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전방 압박 능력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무기 같지만 현대 축구에서 원톱에게 요구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원톱이 어느 정도의 전방 압박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상대팀 전술이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정도니까요. 특히나 리버풀은 원톱의 전방 압박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팀입니다. 바로 골키퍼인 알리송 때문입니다. 리버풀의 골키퍼인 알리송은 엄청난 선방 능력과 준수한 경기 운영으로 오랫동안 리버풀의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의 치명적인 단점은 전방 압박에 정신 못 차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많이 뛰기만 하는 전방 압박이 아니라 매우 지능적이고 빠른, 영리한 전방 압박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알리송은 실제로 손흥민한테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골을 내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손흥민이 최전방 원톱으로 나서서 알리송을 위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리버풀은 경기 내내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리버풀이 원톱 손흥민을 만난다면 빌드업 전술을 완전히 다르게 들고 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클럽 역시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원톱 손흥민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손흥민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클럽은 손흥민이 원톱으로서 월드클래스 기량을 보이고 있다. 그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클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0년여간 손흥민을 상대하면서 알게 된 한 가지는 손흥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의미 없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손흥민을 막을 수 있냐 없냐는 그의 몸 상태가 어떻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손흥민이 최상의 몸 상태라면 그를 제어하는 것을 불가능하죠. 손흥민을 막는 법을 100% 알고 있다면 그에게 골을 먹혀 우승 레이스에서 이탈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손흥민은 득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빈틈을 노려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를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는 아스날전 원톱으로서 전방 압박 능력을 훌륭하게 소화해내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의 전방 압박은 빠르고 강인하며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팀원들의 조직적인 전방 압박으로 연결시킵니다.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손흥민의 공격력은 더 향상됐습니다. 나는 선수들에게 우리는 역대 최고의 폼에 올라와 있는 손흥민을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럽의 말대로 손흥민은 새 감독 아래에서 다시 태었는데요. 리버풀이 이번 시즌 2.0 버전의 뉴리버풀이 됐다면 손흥민 2.0 버전의 새로운 손흥민이 됐습니다. 최근 손흥민이 지난 시즌과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역대급 통계가 나와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논란이 된 손흥민의 패스에 대한 통계인데요. 왼쪽이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손흥민의 패스 스탯이고 오른쪽이 콘테 체제에서 손흥민의 패스 스탯입니다. 겉으로만 보기에도 뭔가 오른쪽에 비해 왼쪽이 엄청나게 좋아진 것이 느껴지죠. 이는 패스 정확도, 패스 시도, 슛으로 이어진 패스 등 종합적인 패스 스탯에 대한 통계인데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지난 시즌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골을 많이 넣는 것도 많이 넣는 것인데 이러한 세부적인 패스 스탯과 경기력, 손흥민의 장점을 살리는 것에 있어 포스테코글루와 콘테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클럽이 역대 최고의 폼의 손흥민을 상대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클럽이 걱정하고 있는 손흥민의 전방 압박 능력은 아스날전에서도 빌드업의 핵심인 라야 골키퍼를 경기 내내 괴롭게 했듯이 알리송에게도 지옥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오죽하면 최근 풋볼런던은 이런 보도까지 했습니다. 손흥민 원톱이 진짜 강력한 이유는 손흥민이 존경받는 진짜 이유는 단지 골 때문이 아니라 전방 압박 능력 때문이라고 말이죠. 풋볼런던은 토트넘과 아스날의 경기가 끝난 이후 손흥민의 플레이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마무리보다 지칠 줄 모르는 전방 압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경기 휘슬이 울리고 나서 교체가 되는 순간까지 거의 쉬지 않고 질주했다. 그는 모든 공을 쫓아다녔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따라서 멀티골을 폭발시킨 것보다 아스날을 압박한 플레이, 주장으로서의 책임감, 동료 선수들의 전방 압박을 함께 이끈 모범적인 플레이가 더 조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손흥민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가 리버풀전 대망의 200골을 터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생튜브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